미쳤나봐. 들어오자마자 무슨 구설하라 그래. 점이라는 게 천가지 만가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굿 하지 않을 사람 왜 구설 왜 해. 미쳤나 보지. 짜증 확 나네. 나 그래요. 요즘에 네. 이제 좀 전화도 그렇고요. 많은 정보들이 정말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 중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무당들은 굿을 강요한다. 굿을 강요하는 무당이 있다. 들어오자마자 점사를 보러 갔는데 너 굿해야 돼. 너 굿해야 돼. 너 굿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편견도 생기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선생님의 소신이는 좀 발언을 한번 해주세요. 아, 미쳤나봐. 들어오자마자 무슨 굿을 하라 그래. 아,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굿을 강요하는 거는 뭐 사기꾼이지 무슨 굿을. 사기꾼이 지금 뭐야. 그죠. 근데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기 좀 죄송한데 이런 사기 무당, 사기꾼 무당들을 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구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구슬 강요하는 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맞습니다. 권유도 물론 권유지만은 네. 점을 사주 봤을 때 안 좋은 사주풀이가 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군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나가시다 보면은 굿 치성 풀이 부적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굿을 꼭 해야 될 분이 있고 치성을 해야 될 분이 있고 삼재 풀이 군웅 풀이 이런 것도 조상 풀이도 할 수 있는 해야 될 사람은 있어요. 혹시 손님 중에서도 그렇게 된통 당하고 오신 손님 우리 손님들은 그렇게 당하고 온 손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굿을 굿 말고도 다른 뭐 비방이나 뭐 부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요. 뭐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요. 다른 방법은 진짜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점사를 보실 때 좀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는? 저는 일단은 점을 구석구석 봐요. 네. 조상님도 보고 터점도 보고. 네. 뭐 이 사람이 진짜 내 사주의 건강운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요. 안 할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요. 본인은 굿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자기가 뭐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 무조건 굿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저는 굿 안 해줘요. 굿덕이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굿을 해가지고 재수를 보고 성부를 보고 좋은 것이 내한테 보이고 사주상에 그런 게 보여야지만 굿을 갖다 하는 거지. 네. 안 그래요? 굿했다 해서 금방 되냐?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굿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굿덕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굿을 하면 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나요?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을 걸려요. 내 삼재가 있다든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내 몸주에 이제 신이 왕님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굿덕이잖아요. 네. 시간이 걸려요. 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솔직하신 게 이거는 필요하다. 네. 근데 이러이러한 건 진짜 절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말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 그럼 저는 굿덕이란 키워드 자체를 단어 자체를 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이처럼 오래 했지만 굿에도 덕이 굿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그럼 굿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굿을 했을 때는 효과를 그만큼 조금 봐요. 그런 게 보이세요? 혹시? 보이죠. 아기가 아팠는데 네. 조금 지나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2, 3년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많이 좋아졌다. 특히 빙의.